제주 4.3 희생자 유해 두 구의 신원이 70여 년 만에 추가로 확인됐습니다. 제주 4.3 평화재단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제주 공항에서 발굴된 유해 두 구의 유전자를 감식한 결과 서귀포시 안동면 동광리 출신 고 강문후 희생자와 제주 화북리 출신 고 이한성 희생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고 강문후 희생자는 48살이었던 1950년에 예비검속돼 행방불명됐고 고 이한성 희생자는 26살이었던 1949년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행방불명됐습니다.